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 기간 동안에 세입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 위원장은 오늘 경남 도당 신년 인사회를 찾아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이 같은 사례를 막겠다고 했습니다. 만약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총선 공천 시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서약서를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.